일단 우리 그 리딩 파워 주제별 독해 완성 1 챕터 1의 4번 지금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여기 적어놨는데 일단 해석이랑 같이 보면서 갑시다. 우리 이거 케모테라피라는 것은 우리가 화학요법이죠. 화학요법은 트리트먼트가 뭐야? 트리트먼트 치료법입니다. 치료입니다. 무엇에? 어떠한 질병의 치료법입니다라는 뜻이에요. 그 뒤에 유식 뭐이죠? 영어에서 ing가 들어가는 경우 두 가지가 있어요. 동명사랑 현재 분사. 여기서 현재 분사로 사용이 됩니다. 해석은 뭐뭐 하는, 사용하는이겠죠? 현재 분사는 여기서 뭘 꾸미느냐? 이 치료법인데 무엇을 사용하는 치료법입니까? chemicals, 화학물질들과 또는 drug, 뭐약 같은 것들을 사용하는 그러한 어떤 질병에 대한 치료법을 우리가 케모테라피라고 합니다. 라는 그런 문장입니다. 자, 여기 지금 시작에 이 글의 주제는 이제 화학요법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다루고 있고요. 자, 다음. 그러나 그 term이란 단어가 뭐냐면 그 용어입니다. 용어. 그 용어는요. most, 가장 흔하게 사용되어집니다. 여기 보면, 자세히 보면은 is used라는 단어로. 여기는 진짜 수동태입니다. 사용되어집니다. 뭐, 이때 to는 뭐뭐 하기 위해서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사용되느냐? refer to까지가 단어로 무언가를 지칭하다, 무언가를 언급하다, 말하다는 뜻이에요. refer는 꼭 to와 함께 사용됩니다. 무엇을 언급하기 위해 사용되느냐? 특별하게 cancer. cancer 뭡니까? 암의 치료법을 우리가 지칭할 때 아주 흔히 사용이 된다. 여기서 일단 봐야 될 거. 매우 commonly란 단어. 여기 지금 초록색은 이게 혹시 영어에서 어휘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아주 흔히란 뜻으로. 흔히 맞죠, 이게? 자, 그 다음 문장은 조금 특이합니다. 어떻게 특이하냐? 자, 중간에 관계대명사 들어가 있어요. 보이시죠? 그 다음에 보다시피 동사로 나오는 걸 봤어요. 이거는 지금 누가 보나 주격이에요, 주격. 그런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 자, 보시다시피 drugs가 맨 앞에 있으니까 얘가 문장 전체로 봤어요. 주어입니다. 중간에 관계사절은 일단 잊으세요. 왜? 주어는 항상 동사와 함께 쓰이잖아요. 동사가 어디 있어요? 바로 attempt. 왜냐면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를 알아야지 문장을 해석을 해요. 그러면 약들은 뭐 한다? attempt to. 뭔가를 시도하다. 뭐 하려고 시도하느냐? interfere with라는 단어. 뜻은? interfere with. 아래 쳐다보시면 죽여버리겠습니다. interfere with 뭔가를 방해하다, 막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방해하거나 막으려고 시도하느냐? 그 약은 the rapid, 아주 빠른 rate of growth, 성장의 속도입니다. 그리고 또두 번째는 cell division이라는 것은 세포의 분화. 대부분의 most cancer cell이 뭐야? 무슨 세포? 암세포. 암세포의 첫 번째는 그 세포가 분화되면 막 분배되니까 막 등록 커지겠지. 그 다음에 빠른 성장, 이두 가지를 핵심 interfere with, 뭐 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방해하기 위해서. 자, 중간 내가 안한 부분 넘어갈게요. 아니, 하고 넘어갈게요. 어떠한 약이냐, 보다시피 drugs s가 들어가서 복수형이죠? 사용되어지는 그런 약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그 약들은 뭐 하려고 시도한다? 막으려고 시도한다. 중요한 거 막는 거두 가지 알아야 됩니다. 아주 빠른 성장, rapid, 빠른 성장과 그 다음에 세포의 분화.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세포가 아니고 암세포죠. 자, 이런 좋은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however라고 하면서 여러분 여기는 앞과 뒤에 지금 역접이죠? 그죠? 중간에 역접이 들어가는 건 여기가 이제 주제 부분이 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물론 여기에는 거기 부분 색깔형을 칠해놨으니까. 하지만 at present는 현재는 자 여기서 봐야 될좀 어려운 문법 few는 우리가 a few하고는 너무 달라요. a few는 몇몇이란 뜻으로 사용이 되는 반면 few는 전혀 다릅니다. 거의 뭐뭐 하지 않다라는 얘는 부정어입니다. 부정어. 그럼 이게 들어가는 순간 현재는 잘하고 끝났고 이러한 약들 중에 거의 어떠한 것도 못마하지 않는다는 부정화 되겠죠. 내용이 반대가 돼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내용 완전 반대가 돼요. 어떻게 해석돼? 그러면 그러한 약들 중에 어떠한 것, 거의 어떠한 것들도 자, 뭐 하지 않는다? distinguish는 구별하답니다. 구별할 수가 없다. 무엇과? 우리가 죽이려고 하는 암세포와 normal body cell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적인
몸에 있는 신체 세포 사이를 구별을 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 돼요. 와, 그럼 다 죽인다는 얘기네? 그죠? 자, 그 뒤로. Some cells of the body. 몸에 있는 어떤 세포들. 자, 그런데 중간에, 컴마, 그리고 쭉 아래가 있는 컴마까지는 삽입 때 들어간 거기 때문에 문장 전체로 봤을 때는 주어, 그리고 그 뒤로 가서 동사가 붙어 있습니다. 항상 주어, 동사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어법 하려면.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일단 가지 말고 틀부터 봅시다. 어떠한 그 몸에 있는 세포들은 정상적으로 produce, reproduce는 뭐야? 뭐 한다? 생산 아, 그거는 producer 생산이고 reproduce는 그 재생산 재생하다라는 뜻이죠. 아주 빠르게 재생합니다. 예를 들어 뭐 white blood cell이라는 것은 우리가 백혈구, 그죠? 그다음에 뭐 digestive tract란 것들을 뭐 라이닝하는 셀, 뭐 등등등 이런 지금 중요한 내용 아닙니다. 이러한 세포들은요 일반적으로 빨리 재생을 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야? 위에 지금 뭔가 일반 세포랑 그다음에 그 암세포를 거의 구별을 못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 케모테라피 하는 동안에 이러한 세포들,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세포들은 뭡니까? 앞에 있는 이런 세포들이죠. 우리 정상 세포입니다. 이러한 세포들은요, 파괴되어지고, 첫 번째. 보다시피 수동태죠. are destroyed. 그죠? 그 다음, all 뒤에, 데미지도 역시, 피해를 당하다라는 의미로, are damaged. A와 B는 지금, 병렬의 관계죠. 파괴되어지고는 뭐야? 파괴되어지고, 그 다음에, along with the cancerous cell이라는 것은 암세포와 함께 같이, 피해가 있어진다는 뜻이 되겠죠? 자, 이것은, resulting 어떤 결과를 이끌어내다. side effect는 역효과가 아니고 부작용입니다. 역효과. 또는 부작용이라는 그런 말로 써요. 자, 예를 들었던, hair loss는 탈모. 그리고, 노우시아는 것은 우리가 속이 메스꺼운. 그런데 그 뒤에는 associate는 보다시피 ed가 붙었잖아요. 얘는 동사 아니에요. 동사 될수 없죠. 일단은 동사 자리가 아니에요. 여기 동사 나왔으니까. 과거분사로 뭐뭐 되어진. 이러한 형태의 치료와 관련되어져 있는 이러한 두 가지의 증상. 탈모 크죠? 우리 암 치료 받으신 분들 보면 머리가 없어요. 이 화학 치료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해당되는 역효과라는 결과가 나온다. 그 이유는 뭐다? 그 이유는 얘네가 구분을 할 수가 없어. 이러한 약들은 너무 강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둘다 죽여버려. 암세포도 죽이고, 정상세포도 죽어버리고, 라는 그런 내용. 자, 이해됐습니까? 예.